live from Free Cup Studio in Seoul, this is the GSL. GSL 이제 최종전 대결입니다. 김도우 선수와 김진혁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됐죠. 김진혁 선수님 손이 풀리면서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죠.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패자전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았지만 김도우를 상대로는 아직은 부족해 보였거든요. 최종전에는 조금 더 아이디 그대로인 임팩트 있는 경기력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제 최종전 매치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김진혁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 과연 이 기회를 살리면서 생애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낼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도우 선수는 이 승자전에 살짝 미끄러졌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김도우 선수가 이미 보여준 경기력은 지금 상승세 라고 해도 당장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김진혁 선수의 경기력을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경기에서 김진혁 선수 입장에서 김도우를 잡으려면 이 상승세 이상의 또 경기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히나 자신이 원래 잘했던 뭐 온라인이나 혹은 뭐 레더에서나 이때 보여주는 경기력까지 올라와야 돼요. 물론 어렵긴 합니다. 지금 뭐 이전에도 쉴 때 물어보니까 워낙 이제 춥다 보니까 손이 아직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위기를 극복해야 김도우를 꺾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경기 좀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SL Season 1 Code S Daybreak. When the lights come on. 최종전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김준혁 선수. Titan EX1 Impact.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그 경기력 100%를 뽐내야 오늘 김도우 선수를 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간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 Classic.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도우 선수. 우승하기 위해서는 32강을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렇죠. 김도우 선수 특히나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 절실함이 대놓고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이제 게이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게 길어야 1년,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자신의 나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으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간절함을 꺾을 정도의 경기력을 김준혁은 선보여야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 선수가 이제 원래 그 투나하우스라고 참치하우스라고 불렸던 김동원 선수랑 이제 조지현 선수랑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 선수들이 또 응원을 왔거든요. 네. 이제 오늘 응원을 와서 김준혁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침착한 모습 보여줘야겠죠. 처음에 안마당 쪽에 수영탑 견제가 좀 있었고 네. 6시 쪽에 부화장을 펼쳤어요. 일단 뭐 출발을 봤을 때 김동원 선수가 훨씬 더 좋죠. 탐사정 타이밍이 약간 반박자 빨리 잡히게 되면서 안마당 부화장 견제를 해내는 성공했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 입장에서는 당하자마자 바로 태클 올려주면서 트리플 위치에다가 이제 추가 보화장을 지어준 건 나름대로 임기응변으로 좋긴 하나 네. 그것도 이제 지금 상황상 좋은 플레이인 거지 어쨌거나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 날카로움을 좀 보여준 김도우 선수 상대로 하는 김준혁이거든요. 이제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 쪽이 완전 평지로 되어 있어서 여기는 저그들이 간혹 가다가 링링올인도 해주는 맵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도우 선수는 사도 증폭으로 그렇죠 바로 뽑으면서 조금 더 정찰에 신경을 써줘야겠죠. 상대방의 올인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요. 네. 이제 입구 쪽에 대군주가 지금 정찰하고 있고 우선은 좀 아래쪽에 추가 보안장까지 올리면서 트리플 체제예요, 김준혁. 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땐 적어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죠. 특히 김진혁 선수는 프로토스 상대로 부화장 하나만 찍고 바퀴에 저글링 올인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트리플까지 올린다고 해도 저글링 도중 올인을 정말 자주 씁니다. 정말 극초반 올인도 즐겨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도우 선수도 그걸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사도왕기도 나가 봄직한데 첫 번째 사도조차도 그렇게 떠나지 않고 있죠. 상당히 네. 수비적이죠. 그렇죠. 예언자. 근데 이렇게 이제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도우 선수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다라는 건 김준혁 선수에게도 큰 도움인 겁니다. 그리고 김준혁 선수가 오늘 올라가려면 1세트를 꼭 이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최종전 1세트를 김도우에게 패배하게 된다? 그럼 2세트부터 긴장을 더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기력이 더 안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1세트는 무조건 잡는 모습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김도우 선수 수비적이죠. 김준혁이라면 첫 번째 세트 때 뭔가 이상한 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도가 세긴데도 네. 안 나가요. 가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예언자가 달려가면서 상대방이 그 저글링 찌르기 의도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진출하는 건데 네. 예언자 두 개까지 찍는 거 보면 사도 세 개 그대로 또 진출시킬 것 같거든요. 그나마 이걸로 좀 더 나온 거 오 그런데 이거 제가 중간 과정을 이제 프로토스 위주로 봐서 약간 놓쳤었는데 근데 의외로 김지혁 선수가 그렇게 배를 못 불렸네요. 네. 또 한 번 더 대군주를 막혔을 때 보통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뭔가 많이 움츠러들었던 프로토스가 더 가난해 보였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죠. 김도 선수가 오히려 일꾼이 네, 많아요. 부유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가 분명히 예언자와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빗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저글링을 찍어주면서 일벌레를 또 늦게 찍은 판단이 또 최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대군주가 앞마당 광물 뒤쪽에 황혼이 올라가는 거 봤나요? 저거 못 보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못 보면 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경기가 터질 네. 수도 있어요. 네, 시야에 좀 안 들어온 상황이고 여기 예언자 그러면서 이 사도가 좀 추가되고 있고 공격할 버그레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알겠네요. 지금 김정환도 첫 번째 때 대군주 계속 막히고 있어요. 지금도 네. 대군주가 막혀가지고 두 개 한 번에 뚫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공백이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원래 평소대로면 막아들 공격에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공명사도도 네. 안 됐는데 저글링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죠. 사도한테 질 수밖에 없는 예언자가 상황이죠. 백업은 여왕 잘 끌어줬고요. 이건 지금 사도 살아간 다음에 추가 사도 그대로 또 내려올 겁니다. 네. 그리고 내려올 때는 공명사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도호 선수도 완벽하진 않아요. 광물이 지금 800이잖아요. 원래 지금 트리플 정적 연결체도 지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었으면 테크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광물이 800까지 남는다라는 건 김도호도 지금 당장에 손이 좀 얼어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연결체. 똑같이 긴장을 하고 약간씩 실수를 한다고 봤을 때 누가 더 치명적인 실수를 했느냐라고 본다면 그래도 적일 수밖에 없는 건 자원이 그냥 남는 정도면 바로 이제 이걸 자신이 알았을 때는 시간만 주어지면 경력으로 바꿔줄 수 있다 치더라도 인구수가 막혀버리게 되면 발전을 해야 될 때 발전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인구수 막혔을 때 페널티가 더 큽니다. 경력 일벌레가 같이 막히는 것이라서 지금 타이밍도 꽤 까다롭죠? 네, 지금 여왕이 자수열로 한 차례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 사도가 좀 많아요. 이거 상황 김도호 선수가 거의 다 잡은 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당장에 사도를 깔끔하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김도호 선수가 후속사로 준비하고 있는 게 사수기 찍으면서 이전에 김유진과 솔토브 경기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근데 김유진은 돌진검전사를 통해서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이건 지금 사도로 이득을 보고 있고 파수기 이후에 8관문까지 쫙 올라간 상태에서 파수기 나왔어요. 네. 그럼 그 상태로 내려오는 불멸자 사도 올인 공격을 지금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조합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동을 하면서 네. 힘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지금 저희가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히다니스크를 중간에 섞어주는 판단을 못해서 지금 그냥 가시적 바로 준비하고 네. 저글링으로 어떻게 그냥 막자라는 건데 대신에 그 판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죠. 지금, 지금 저글링만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 막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아직 정리도 안 됐거든요. 전수는 파수기를 8개까지 근데 이거 취소 가시적 취소하고 맹독충 둥지지으면 8파수기 찍은 게 훨씬 이득이죠. 네. 못 막아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였으면 진작에 맹독충 둥지를 갔어야 했죠. 그랬으면 그나마 사도라도 쉽게 막았을 텐데 네.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늦지막히 지금 이제 올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가시지옥구를 차라리 완성시키고 가시지옥을 뽑았으면 저 파수기 찍은 판단이 독이 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맹독충을 생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시지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꽈주려고 했는데 김도호 선수가 그 타이밍을 아예 안 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전 타이밍에 끝내려고 하니까. 물론 김도호 선수가 이거 가시지옥 이제 나오면 안 되겠지 좀 준비하고 가자 이러면 모르는 건데 근데 워낙 사도로 많이 흔드는 걸 스스로 알다 보니까 가시지옥이 나와봤자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될지죠. 지지! 트롤링 타이밍을 김준혁 선수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세트 경기 김도호 선수 승리. 네. 이거 사실 중반에도 김준혁 선수가 놓쳤던 것도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많긴 한데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건 초반에 인구수 관리인 것 같아요. 이거 저우가 배를 불려야 될 타이밍에 제대로 불리지 못하니까 네. 이게 악순환이 계속 그냥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대군주 트러블이 좀 발생을 하면서 원하는 타이밍에 이게 펌핑 안 됐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은 안타까운 게 김준혁 선수의 경기 해설을 할 때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 선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분 리코크 지구에서 이제 경력을 찍어야 될 때 일벌레를 찍고 일벌레 찍어야 될 때 경력을 찍는 건 대회에서 좀 긴장을 해서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온다라고 그때도 말을 했는데
최근에 온라인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GSA를 두시는 시즌만에 올라오게 된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그 그림이 그대로 똑같이 데카코마니처럼 그려지고 있다는 건 김준혁 입장에서도 엄청 아쉬울 거예요. 그렇죠. 이 32강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시즌은 많은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특히나 김도우 선수의 경우에 이제 워낙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김도우 선수도 한때 그랬었죠. 뭐 이제 프로토스를 할 수 있는 실수를 이제 뭐 서너 경기에 한두 번씩 꼭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걸 이미 극복을 한 이후에 김도우입니다. 그냥 못하면 못했지 실수를 해서 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경기 준비 끝났으면 2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SL Season 1 CODAS Daybreak. When the lights come out. 최종전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김준혁 선수. Titan EX1 Impact. 최종전 기회입니다. 2세트 경기, 3세트 경기 두 경기 연달아 잡아내면 16강의 주인공 될 수 있어요. 그동안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도우. Classic. 1세트 경기를 잡아내고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경기 승리만 따낸다면 무난하게 16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어요. 좀 아쉬운 건 사실 김도우 선수가 중간중간에 막 찌르는 플레이를 섞어줬으면 그런 실수가 나올 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긴장을 했다 치면. 그런데 김도우 선수가 초반에 사도 3개까지 나왔을 때 안 갔어요. 저그를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대군주로. 그랬으면 더 여유있게 어차피 견제 안 오니까 대군주 미리 뚫어서 미리 일벌레 눌러버린다라고 생각했으면 훨씬 더 출발이 좋았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극도로 수비적이었던 김도우 선수를 보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같이 긴장해서 일꾼 막 막혀버린 건 이건 정말 김준혁 선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김도우 선수가 가보니까 일꾼 숫자가 김도우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김대엽 선수가 김준혁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김준혁 선수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끝을 보자라는 식의 완전 수비 위주로 판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이었다면 김도우 선수는 어차피 거기까지 안 끌고 가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도 내리네요. 오, 이거 묘한 판단인데요? 어? 근데 이게 이전에 아마 김준혁 선수가 주성욱 선수를 상대로였나? 저런 전진 우간 플레이 어센션에서 그대로 당했던 거 맞고 이긴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대군주가 맞으면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 더 전진 배치해서 짓고 싶은 것도 이제 대군주가 있을 법한 12시 위치까지 가지 않겠다. 네. 1시 방향쯤에서 절충하겠다는 건데요. 대신에 이제 저게 거리상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해도 정찰이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특히나 지금 김준혁 선수가 대군주를 이전 세트에도 계속 꾸준하게 보내주면서 보고 맞춰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대군주로 보질 못하게 되면 단순하게 트리플인가 황혼회인가 이런 아니한 판단하다가 포자 촉수 타이밍 놓쳐버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저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우간을 못 봤더라도 이쯤 되면 예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예상해서 짓는 포자 촉수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보다 전진된 우간이 한 6, 7초 정도 빠릅니다. 네. 그럼 그 안에 일벌리를 못해던 두세 개는 더 잡는다라는 건데 무난하게 시작해도 1세트 때 그렇게 꼬였던 김준혁이 2세트 때 전진 우간 예언자에 당한다? 이거 지금 예언자 나오는 타이밍에 포자 촉수 지어도 늦거든요. 그렇죠? 지금 포자 촉수를 지어야 예언자를 막는 건데 포자 촉수 아직 안 지어요. 사도 2기 네. 나온 거에 압박 엄청 받는 겁니다. 이것만 막으면 되겠지라는 판단이 너무 허술해지고 있는 그래,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죠. 다음 타 후속 타가 지금 옵니다. 네, 발업이 조금이라도 빨랐으면 아예 사도를 끊어놓고 나서 집중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그런 것들도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김준혁 선수가 평소와 다른 플레이를 해야죠. 여왕을 그렇게 안 찍는 김준혁이 이번에 여왕을 좀 더 눌러준다면 여왕문을 한 타이밍 극복했을 때 기회에 넘어올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지어지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예언자가 1권, 후기 3개, 4기 5개, 여기에다가 오. 330에 포자축구 3개 딱 지으면서 본진에서 출발하는 예언자는 막아주겠다라는 판단은 김준혁 선수가 당연히 레드할 때 잘하니까 해주는 건데 이런 대회 때 나오는 빌드들을 예상을 못한 거죠. 이건 지금 이미 김준혁 선수 머릿속이 엄청나게 하얘졌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해야 이길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태클은 늦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김준혁 선수가 태클을 어차피 늦추고 일벌레 찍을 거면 차라리 지금 진화선이라도 일찍 올려서 업링 베이스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냥 손 가는 대로 번지찌 올리고 일벌레만 찍어버리면
이거 결국은 히든리스크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럼 김도우 선수 입장에서 너무 뻔한 플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김도우 선수가 관문 그냥 늘려도 되겠는데요? 그냥 추격자 네. 하나로 저 대군자 하나 끊어버리고 한 7관문까지 늘린 다음에 공명사도 올인해도 뭔가 막기가 되게 까다로워 보이는 네. 상황이에요. 추가 2관문 좀 올리고 있고 저걸 살짝이라도 관문 추가되는 건 봅니다. 네. 여기서 살짝 엇갈리는 건 바퀴 속으로 올려놨는데 예상되는 공명파일퍼 사도가 아니라 돌진광장사의 집정관이라는 점이 변수가 돼버렸죠. 게다가 근처에 대군주를 다 끊어놨고 일벌레를 워낙 많이 잡다 보니까 이제 와서 기난과 피지나 눌러주면서 대군주 정찰 다시 못해요. 지금 김지혁은 찍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프로토스가 한번 꽈주면 적은은 모르는 네. 상태로 당해하게 되는 거죠. 인구수가 또 이번에 지금 대군주 3기 생산이에요. 올인 의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세시 지역 쪽에 저글링 한기가 덩그러니 있는데 지금 당장의 트리플 의도가 좀 늦는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일벌레 지금 여기서 8개 추가한 것까지도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서 더 찍으면 못 막아요. 지금부터 바퀴 계속 찍어야 됩니다. 네. 돌진 개발이 절반 정도 완성이 됐고 추가 관문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김지영 선수 입장에서 베스트가 뭐였었느냐 불사조 나오기 전에 우주 관문을 정리해놓고 대군주 하나가 프로토스 기지 근처 어딘가에 공중에 떠있어가지고 앞마당 상황이라도 지켜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탐사정이 더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연결체에 불이 들어오는지만 봐도 뭔가 맞춰나가기 소홀했었는데 지금 근처에 있었던 대군주가 다 끊겨버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와서 감시군주가 보고 맞춰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가면 많이 늦은 편입니다. 이미 프로토스는 이제 준비가 끝나고 있어요. 네, 추가 병력 소환까지 합니다. 집정관도 남아있고요. 저 대군주 3개 딱 뚫렸을 때 추가 병력 못 찍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글링으로 그 프로토스 병력 받기 때문에 병력 찍거든요. 이거 그러면 가시적소도 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일벌레 3개 정도 적다고 그렇게 그쵸 가시적소 지으면서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김도우의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네, 네. 왜냐하면 대군주가 지금 아슬아슬 돌리면서 병력이 겨우겨우 찍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추가 병력 소환하면서 네 미리 인구수 뚫려서 병력이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아, 연장. 아 이건 그냥 압도했네요. 아 이거 변력 싸움에서 지금 압승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인구수 막혀서 일벌레 목 찌는 건 비슷한 느낌으로 네. 병력이 미리 나오지 못해서 이건 대기를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네. 이미 프로토스가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병력들이 나오다 보니까 각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추가 병력 소환까지 하면서 이제 이쪽을 장악합니다. 여기가 잡히는 순간 추가 병력도 허리가 끊기는 거라서 사실 강조서 추가로 계속 나오는 거 막기가 너무 힘들죠? 빨리 네. 경기가 계속 붙여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좀 여기서 좀 버텨보려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요. 네, 차라리 히든리스크를 과감하게 늦게 생산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어차피 불멸자가 많지 않으니까 먼저 바퀴 찍어놔서 바퀴로 컨트롤하면서 막았으면 훨씬 더 쉽게 막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히든리스크를 섞을 생각을 해버렸고 게다가 바퀴마저도 따로따로 나오다 보니까 원래 들으면 광전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히고 있죠? 그렇죠. 이거 지금 광전사만 찍고 있는데 가스 보면 천입니다. 저 광전사 소모하고 난 이후에는 고위기 사원들로 집중만 4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저우가 이거 막고 나서 역공도 못 가는 거라 주 병력이라도 갖추면서 일벌레 지금이라도 충원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가 없겠네요. 상황이 김도우 선수가 너무 여유롭게 네. 너무 잘 이끌고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여기서는 이득 보너스 함을 준비하고 있고 이걸 뒤집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정리하고 프로토스가 가스를 남기는 타이밍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김도우 선수도 약간 영리한 게 이거 어차피 막힐 걸 아는데요 트리플만 못 돌리게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광선사만 찍습니다. 네. 괜히 고의사 찍어서 주쟁을 합치하다가 급습을 당해서 경기 어영부영 이제 따라잡힐 바에는 그냥 자원 여기서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비집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아픈 부분만 계속 노리고 있고 여기서 광전사만 찍으면 막힌다라는 거 김도우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불멸자를 3개 모아둔 거 집정관이랑 같이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불멸자만 딱 3개 덩그러니 오는 거 말고 이거 지금 고위기사 집정관 만들고 추가 타로 광전사 만들면서 지금 관문에다가 지금 꼭 몰아 써주면 관문쿨 바로 돌아오거든요. 또다시 한번 고위기사 찍어주고 네. 가스 다 쓴 상태에서 집정관과 불멸자 광전사로 조합해서 오면 지금 저그가 다시 한번 일벌레 찍을 거예요. 솔직히 이상 찍을 건데 그러면 못 막습니다. 네. 지금 다시 병력 재구성을 지금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여기도 하나, 그나마 하나. 이걸 뒤집으려면 지금 현재 김지혁 선수가 준비한 걸 최대한 활용한다 봤을 땐 가지지옥 8개 이상 나온 상황에서 그냥 오로지 버티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틴다고 쳐도 중화 확장은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땐 중화 확장을 결국 취소를 하고 똑같이 트리플 상황에서 수비를 했을 때 메리트가 있냐라고 본다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지금 화력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장기 뒤까지 깨고 지금 들어오는 우죠. 프로토스가 조합이 좋은데 변수는 양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양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막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하수기 에너지 쓰시고 돼서 소거팩 네. 터지고 그러면 싸우면서 완벽하게 압도하면서 그렇죠. 뒤집까지 받을 수 있죠. 네, 화력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중에서. 가시죠. 제제 1세트 대결 김도우 선수가 침착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면서 이번 경기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서로 경기를 한다고 봤을 땐 어찌 될지 모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GSL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선 충분히 이제 이 무대에 대한 적응력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정말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게다가 마음가짐마저 다른 김도우 선수가 스스로 지금 자신의 역량을 더 보여주기에는 더 나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절실함이 부담감이 되는 선수들이 참 많고 부담감이 되는 순간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김도우 선수는 부담감보다는 그 절실함이 무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력이 더 향상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선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승리 따내면서 16강 진출 티켓을 얻어낸 김도우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16강 진출자 김도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경기한 느낌 어떠세요? 우선 조가 되게 잘하는 선수가 많아가지고 네.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2위로라도 진출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네, 최종전 마지막 세트에서 전진 우관으로 시작하신 것 경기를 길게 갈 필요도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냥 무난히 가면 준혁이가 잘할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 네. 좀 이득을 취하자라는 생각으로 빌드를 준비해왔어요. 네, 오늘 GSL도 16강에 진출하고 또 최근에 WSG 우승도 하셨잖아요. 축하드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전적들을 보니까 지는 경기가 없더라고요. 요즘 연습량도 엄청나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는데 연습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 좀 몇 년 안 남았다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거의 대회 있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판 정도? 하루에 한 40판 가까이 하지 않나. 정말 꾸준함의 김도우 선수네요. 자, 이렇게 16강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연습량이 받쳐주고 있는데 김대엽 선수한테 패배했던 것 좀 아쉽지 않으세요? 네, 너무 아쉬웠어요. 좀 네. 승자전으로 좀 쉽게 올라가자 했는데 마지막 판 제가 유리한 그죠? 것 같았는데 네. 너무 말하면 그 발규전을 해가지고 네. 좀 만약에 최종전에서 떨어졌으면 되게 멘탈 타격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2등으로 올라가서 좀 그냥 다음에 보완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발규전은 빨리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지명식인데 조지명식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또 김도우 선수잖아요. 네, 너무 싫어요. 근데 또 조지명식이에요. 지금 어유 선수가 벌써 찾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윤수를 제가 네. 최근에 좀 이기긴 했는데 네. 그래도 GSL에서만큼은 너무 네. 무서워가지고 네. 사실 좀 만나기 싫고 네. 그리고 또 막 제가 이렇게 죽음의 조가 되면 네. 뭐 이렇게 선수들이랑 하기 싫다기보다는 그 막 네. 유진이나 준호나 이렇게 뒤에서 되게 골 빠는 조가 생기더라고요. 네. 되게 그 모습을 좀 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네. 이번에 좀 쉬운 조가 걸렸으면 좋겠네요. 김도우 선수의 희망은 그런데 왠지 저의 기분에는 또 박명우 선수, 어유주 선수 이렇게 또 다 모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근데 뭐 제가 네. 저번에는 막 자신 없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쵸. 박명우 선수 또 잡고 우승하셨고 괜히 16강에서 떨어지고 싶으면 네.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과연 어떤 조지명식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새 좀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잘해서 GSL 우승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16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도우 선수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16강 진출자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주의 대결에 두 명이 승리 따냈습니다. 이 커리어 취하승 우승 기록이 있는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올라갔네요. 네, 아무래도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었던 조였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그렇게 쉽게 좀 준비를 못했을 것 같은데 아마 인터뷰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었죠.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것만큼 정말 힘든 하루가 될 뻔했던 이 두 선수가 일단 16강으로 자신의 이런 기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경기 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황규석 선수가 추격하죠. 김준호 선수에다가 그리고 신희범 선수가 나옵니다. 테라는 조성주 선수. 확실히 지금까지 이제 모든 조들이 두 명의 올라갈 선수들이 눈에 보이고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이 변수로 작용이 되는 그리고 온라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한 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H조도 똑같죠. 여기서도 이제 김준호 선수와 조성주 선수가 조금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황규석과 신희범 선수의 최근 연습량과 온라인에서의 경기력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네.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1월 31일은요 여러분이 오후 5시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녁 9시 조지명식까지 이어지니까요 이날은 일찍 오셔가지고 선수의 경기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간 선수의 명단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스가 6명이고 테란 4명, 저그 4명이거든요. 네, 일단 균형이 이제 드디어 좀 깨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조 하나에서도 아무래도 김준호 선수의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프로토스의 강세가 16강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그룹 H조의 대결이 오후 5시에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후 9시부터는 조지명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이제 1월 마지막 31일 날 다시 좀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네. 1월 31일 날은 GSA 데이. 몇 시에 시작한다고요? 5시요. 정답입니다. 네. 네. 5시에 펼쳐지는 GSA 이제 마지막 조의 대결로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지명 씨 몇 시죠? 9시죠? 맞았어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GSA는 1월 31일 날 오후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황영재, 박진영 해설위원 진행에는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 GSL Season 1 CODAS Daybreak